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뭐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이런 연애, 이런 컨텐츠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남친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바로 사귀는 경우, 사귀는 이유. 두 번째, 남자들은 좋아한 사람과 좋아해줬던 사람, 누굴 더못 잊나요? 세 번째,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주면 변한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전 남친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바로 사귀는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째, 전 여자친구가 보란 듯이 사귀는 경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거나 여자가 일반적으로 헤어짐을 강요했다면 자신과 헤어진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려고 복수의 감정으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어지고 전 여친의 친구와 사귄다든가 페이스북에 연애 중을 바로 띄운다거나 아니면 SNS에 여자 소개 해달라는 문구를 적는다든가 하는 행동을 해요. 둘째,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만난 경우.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전 여자친구를 잊을 수 있을까봐 만나는 경우예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서 전 애인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든가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전 애인과 비슷한 행동이나 반응을 강요하는 등 새로운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잊기 위한 도구로서 만나게 되고 결국 상처를 주게 돼요. 셋째, 전 여자친구를 잊을 시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깊게 사랑하지 않은 경우. 환승에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비상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면 그 남자는 전 여친과 함께했던 시간이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사귀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어느 정도의 공백기를 둬야 한다고 명확히 날짜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아요. 네, 세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 남친이 새로운 여자를 바로 사귀는 경우. 나랑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이거 봐라. 이제 전 남친이 된 사람이 바로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뭐 바로라는 건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겠지만, 뭐 보통 한 달이네? 뭐 2주? 뭐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전 여자친구가 보란 듯이 사귀는 경우. 뭐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거나, 여자가 일반적으로, 야, 우리 헤어지자. 나널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나랑 헤어진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려고 복수의 감정으로 이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나너 없이도 잘살수 있어. 나너 없이도 행복해. 나 이제 널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사실은 아직도 좋아하는 거예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와줘. 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란 듯이 막 나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대놓고 연애를 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아직도 날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나에게 복수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아, 이 남자가 정말 날 많이 좋아했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만든 경우. 이제 남자가 이제 힘드니까, 이별하면 힘들잖아요. 그 가슴 진짜 아프잖아요. 막 잠이 안 오거든요. 막 헤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있다 없으니까,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공허감도 생기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헤어지자고 이제 이별 통보를 받으면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공허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본인의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 이 상처를 뭔가 보듬어줄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컸던 거고, 너무 잊기 힘드니까 뭔가 빨리 어떻게든 이 심각한 상황, 이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뭐 새로운 사랑으로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려는 그런 약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 약간 이제 좀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내가 헤어지자 했는데 헤어지고 바로 사귀었네. 근데 이 남자가 뭐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만 또 가볍게 막 다른 여자 만났다 이러면은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야, 얘가 날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경우 정말 나쁜 케이스죠, 진짜. 나쁜 남자죠, 사실은, 진짜. 근데 뭐, 실제로 얼마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없진 않겠죠?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보통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환승한다고 하죠, 환승. 네. 환승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뭐 약간 전 남자친구가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이러면은 정말 좋은 케이스 두 가지는 날 정말 사랑해서 이 상처 너무 커서 빨리 치유하고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혹은 약간 알량한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복수할 거야. 너 내가 최고의 남자인데 나 최고의 남자 버렸으니까 복수할까 이런 약간 사랑 애정 막 이런 이 너무 커서 이제 바로 여자친구를 사귄 거가 있고 정말 나쁜 최악의 케이스는 환승 아 사랑에 식어가고 있었고 정말 내 이별을 기다렸던 거죠 내 이별 통보를 야, 우리 헤어지자 그래? 고마워 그리고 다른 여자 바로 만나는 후자는 별로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페이지 146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해줬던 사람. 누굴 못 잊나요? 여기서 못 잊는다는 뜻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거나 종종 생각나는 경우를 말해요. 생각나기는 둘다 생각날 거예요. 가끔씩 은은하게, 향수처럼. 나를 가장 좋아해줬던 사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수식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남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을 더못 잊어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을 못 잊는 이유는 예전에 돌던 글귀처럼 그 이름 자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온 힘을 다해 사랑을 퍼부었을 테니까요. 자신을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를 못 잊는다는 경우는 대부분 감정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와의 추억은 곱씹을 수 있지만 자신을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와의 추억은 가끔 친구들에게 던지는 자랑거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뭐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은 좋아한 사람을 못 잊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좋아한 왜 남자는 첫사랑을 뭐 무덤까지 갖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뭐 첫사랑을 만나서 뭐 어떻게 뭐 해보겠다 이런 뭐 욕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그냥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을 좋아했었지.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그냥 뭐 그리고 가끔 생각나는 정도.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정도에 대한 추억이지 뭐 아, 이 여자 나중에도 잘 봐야지 뭐 이런 뭐 흑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없다고 보신 게 맞고 지금 뭐 내 옆에 있는 여자랑 당연히 더 사랑하는 게 맞고 더 사랑한 마음도 큰 것도 맞죠. 당연히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후자 두 번째 거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은 좋아해줬던 여자를 못 잊는다는 경우는 대부분 감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생각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 미안한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여자는 당연히 생각이 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그런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좋아한 여자를 좋아해줬 날 좋아했던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여자는 그 우리가 그 향수 뿌리면은 향기가 오랫동안 남잖아요. 그것처럼 오랫동안 내 주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설령 뭐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더라도 내게 잘해줬던 남자, 아니, 내게 잘해줬던 여자, 혹은 나에게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착했던 그런 여자들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약간 좀 비교의 대상도 되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건 제 친구의 사례. 네, 제 친구의 사례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네,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 친구의 사례를 보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근데도 지금 헤어진 지 꽤 됐거든요. 2년, 3년 됐나? 근데도 여전히 자기가 차놓고도 아, 그때 내가 그 여자를 약간 찼던 거? 나쁘게 했던 거는 조금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다시 뭐 만나고 싶다는 이런 감정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감정이 계속 남아요.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어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정말 그 정도로 착하지 않는다면 계속 아 내가 그때 그 여자는 정말 그렇게 착했었는데 이 여자는 좀 그렇게 착하진 않네 자꾸 이렇게 자꾸 비교 대상이 자꾸 되는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미안한 마음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뭐 자신을 가장 좋아해줬던 여자와의 추억은 가끔 친구들에게 던진 자랑거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너무 예, 약간 좀 나쁜 남자의 입장인 것 같고 보통의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고두고 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뭐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걸 생각해요. 뭐 밀당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후회가 남는 쪽은 사랑한 만큼 주지 못한 쪽이 저는 후회가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누굴 더 좋아하고 뭐 이럴 때 밀당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가는 대로 무조건 약간 퍼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최소한 나한테는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페이지 164쪽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주면 변한다? 이건 남자마다 달라요. 변하는 남자들이 있고 안 변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연애에는 당연히 밀당이 없어야 해요. 좋으면 무조건 당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끔 여자가 잘해주면 같이 잘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호의를 권리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글러먹은 놈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여자친구는 내가 뭘 해도 좋아해 줄 거야. 카톡 답장이 느리다든가 여자친구 만나는 것을 귀찮아한다든가 친구들 만나는 것을 여자친구보다 1순위로 두어도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말 미친 듯이 일주일만 잘해줘 보세요. 잘해준 만큼 당신을 예뻐해주고 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좋은 남자고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막 대한다면 당신에게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만 할 거예요. 잘해주면 보답해주는 남자를 만나세요. 연애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주기만 하면 감정봉사에 불과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주면 변한다.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약간 불안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해주면 이 남자가 날 좀 질려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애는 무조건 당기는 게 맞다. 상대방을 밀어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영원히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당기고, 당기는데 이게 약간 나만 당기는 건지 상대방도 당기는 거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너무 당긴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내가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가치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평가절하를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해주는데 이것을 뭐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더 이상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만큼 상대방이 잘해주는지, 그러니까 뭐 내가 톡을 보내면 바로 톡이 오는지, 뭐 내가 장문의 톡을 쓰면은 그 사람도 장문의 톡을 써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문에 막 편지 썼어요. 톡을 엄청나게 길게 썼어요. 막. 근데 응 고마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연애를 하고 계시다, 여성분들이. 이러면은 약간 이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들의 정성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가면서 사랑을 기본적으로 다 표현하고 무조건 당기되, 내가 당기는 거에 대한, 내가 당기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뭔가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이 남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남자일 수도 있고요, 이 남자 자체가. 아니면은 고마운 것을 모르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주일 정도 잘해보고 잘해주고 그만큼 이 남자가 잘해주는지 이거는 한번 지켜보자. 만약에 잘해주지 않는다 하면은 그 남자가 원래 좀 그런 표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보는 필요는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널 좋아해서 이렇게 장면에 톡도 보내고 너는 자주 톡을 보내는데 내가 느끼게 너는 약간 톡도 잘 늦게 보내는 것 같고 톡의 길이도 좀 짧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남자가 이제 정말 모르는 남자가 있어요. 정말 이 찝어줘야 돼 이거 진짜. 그렇게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도 똑같이 또 계속 뭐 짧게 보내고 답장 늦고 이렇다 이러면은 헤어지세요. 그냥 그 남자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립을 제작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성의 심리가 궁금하다 뭐 이런 게 혹시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연애 전문가 이런 건 아니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최대한 드려볼게요. 물론 상황이라는 게 되게 많지만. 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한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